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혼다 올뉴 어코드 2.0 하이브리드 9세대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의 주행거리는 4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 거예요. 저공의 2종 자동차로서 각종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봅니다. 본넷 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으로 범퍼 보시면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46mm 6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끝쪽, 손잡이 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도 PPF 시공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뒤쪽 휠 볼게요. 휠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5.07mm 62%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확인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깔끔하게 유지해 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링크 쪽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9,738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크루즈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이콘 모드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선루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루프 작동 잘 되네요.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먼저 앞쪽 모니터 봐주시면 이렇게 우측 카메라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살펴봅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작 가능하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시각책 이용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전기차 모드 사용 가능하고요. 현재 보조키까지 키 두 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스텝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고 바닥에는 호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도어에 보시면 뒷좌석에서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컨디션 봅니다. 쭉 살펴보시면 외관산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혼다 올뉴 어코드 2.0 하이브리드 9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